헬리콥터를 타야만 그 스케줄을 소화를 할 수가 있어서 UP에서 탈퇴한 이유는 빠지선 쪽에 있는 그 숙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너무 좋네요. 네. 좀 그대로신 것 같아요. 선글라스 끼고 계시지만 이게 선글라스를 껴야 사람들이 좀 알아보고 그리고 저도 밝은 거에 눈이 좀 되게 좀 안 좋아서 안녕하세요. 1996년 UP로 활동했던 보컬 김용일입니다. 처음 만나뵈면은 먼저 근황을 여쭙는데 사실 오는 길에 모든 근황이 다 좀 소개가 된 것 같아가지고 웨이크 서핑, 웨이크 보드, 포일 서핑 물에서 하는 수상 레저를 가리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. 뭐 보니까 유세윤 씨도 와 계시... 아, 네. 세윤이도 서핑을 너무 좋아하고 지금... 서핑하시면서 거의 뭐 위에서 밥도 먹고 막 그 정도로 뭐 앉아서도 있고 누워서도 하고 뭐 엎드려서도 하고 세수도 하시고 막 양치도 하시고 네네 밸런스가 좀 좋은 친구라 굉장히 좀 재밌게 즐겁게 타려고 하는 효유 씨도 네네. 직접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. 소유도 열심히 좀 타는 편이고 되게 재밌어 서핑을 되게 좋아하고요. 네, 그다음에 정화 누나, 엄정화 누나, 엄정화 씨도 네, 뭐 바다 서핑도 좋아하지만 웨이크 서핑도 좋아하고 노을의 강균성, 균성이는 아마 연예인 중에서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일 잘하지 않나 싶어요. 서핑 샵을 또 운영하고 계시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UP 시절이실 것 같거든요. 뿅망치 들고 제가 주로 뿅망치 담당이었는데 참 같은 동료 연예인들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했던 뭐 친구나 뭐 선후배 보면은 망치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뭐 신승훈 선배님, 뭐 박진영, 엄정화 그때 룰라도 있었을 거예요. 룰라, 잭스키스, H.O.T. 네, SES 다 있었죠. 한국 가요계 르네상스였다는 표현도 많이 하더라고요. 또 근데 그때 음악들이 멜로디 라인이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가요톱10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. 바쁠 때에는 헬리콥터도 여러 번 타고 헬리콥터를 타야만 그 스케줄을 소화를 할 수가 있어서 끝나고서 헬기 타고 뭐 강원도로 넘어갔다가 끝나고 음악방송 또 하러 또 다시 헬기 타고 와. 잠을 많이 못 잤었던 것 같고 화장실도 대기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약간 병처럼 소변을 제대로 못 보고 막 약간 그런 병도 예, 대중분들이 아직도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 이때 그래도 재밌게 활동을 잘했구나 라는 듀얼 레지스 영예 1위 곡은 UP입니다. 네, UP 여러분들 축하합니다. 첫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때 이제 뿌요뿌요와 바다로 완전히 톱스타가 되는데 사실 거기서 탈퇴를 한다는 거는 의아한 부분이에요. UP에서 탈퇴한 이유는 저희가 하는 일에 비해서 수익이 좀 많이 안 났던 거에 대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예, 가져갈 수 있는 수익 부분이 너무 예,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많이 돼서 1위나 1위 후보가 되면 아시겠지만 뭐 행사료는 굉장히 예, 많았지만 거기에서 저희한테 오는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그런 부분들이랑 소속사 간의 관계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탈퇴를 하게 됐고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할 수 있을까? 아 나한테 맞는 거는 노래가 아니고 운동 쪽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저런 거 있었으면은 나와서 아, 드림팀 같은, 드림팀 같은 게 있었으면은 아마 조금 두각을 나타내지 그렇죠. 않았을까. 운동 중계 워낙 좋아하시니까 보면서 아 저 친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활동할 때는 아니니까 정산이 아예 거의 안 되는 수준 네네네
또 그 당시 때는 또 어렸기 때문에 벌면은 거의 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고. 가수에서 이제 전향을 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이 사실 좀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네, 좀 되게 힘들었었어요.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걸로 과연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제일 사실 컸는데,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면서 빠지선 쪽에 있는 그 숙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보트도 닦고 장비 관리하면서.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이러실 때 알아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요? 아, 네, 그 당시에는. 네, 있었죠. 뭐, 아니... 근데 저는 일단 뭐 그렇게 알아보면은 그냥 코치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계속. 예. 더 이상 가수는 아니고 운동을 가리키는 사람이고, 일단 너무 좋아하고 젊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자. 25세니까 거의 시작을 했는데 또 선수 생활을 거의 38까지 했었어요. 그럼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세계 랭킹 3위, 한국에선 당연히 1위고. 일단 제 꿈이 아시아 챔피언이었는데 아시아 챔피언 2회를 하고, 세계 대회에서도 되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. 한국 사람이. 네, 3위. 그리고 제 나이가 외국 선수들은 15세에서 20세가 대부분이었어요. 나이를 얘기하면 안 믿었어요. 30에 35 사이에도 제 나이를 얘기하면은 안 믿었었어요. 외국 선수들이 기량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같은 사람인데 나도 한번 그 외국인들하고 한번 견주어서 한번 아시아 사람으로서 한번 내 이름을 한번 날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하루에 거의 한 7, 8시간 쉬지 않고 막 운동하면서, 이제 운동 끝나면은 샤워기 틀어놓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샤워기 맞으면서, 와,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. 이게 휴식하면서 자면서도 계속 기술에 대한 생각을 하고, 그 외국 선수들 비디오 나온 거 계속 분석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훈련을 열심히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 좋은 성적을 내게 돼서. 물에서 떨어지면은 등으로 떨어져도 갈비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. 높이가 막 이만큼씩 뛰어가지고 떨어지니까 거의 뭐, 예, 뭐 2층, 3층 높이에서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것처럼 갈비뼈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뭐 무릎 인대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, 물에서 빠져봐야 뭐 얼마나 아프겠어. 근데 진짜 많이 아프더라고요. 온몸이 다 성하지가 않는 그 정도의 고통이더라고요. 교통사고 뭐 거의 전치 4주. 수익적으로도 좀 괜찮나요? 월급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좋아서 하게 된 일이지만 또 이 생계를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해야, 코칭을 하면서 같이 훈련하는 거, 저도 개인 훈련하면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유지를 예, 해왔죠. 행복해 보이십니다. 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일로 지내신다는 게. 네, 지금도 이걸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 수상 레포츠에 관련된 일을 할 생각이고 할 예정이고, 나중에 아마 늙으면 바닷가 쪽에서 매일 서핑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. 보시는 분들이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고 신기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, 마지막으로 좀 인사 정도. 이곳에 오시면 물 위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찾아주시고 열의를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